심리적 19세기의 어떤 생리적 발견처럼 피지올로지컬이 생리학적이에요, 여러분. 네? 발견처럼 과학 발견이죠? 오늘날의 생물학과 관련된 돌파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를 뭐 했다? 얼티드 변화시켜 왔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전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바꿨죠. 좋은 쪽으로. 어떻게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웍스 뭐 하는지 작동하는지 뭐 우리의 면역 체계나 뭐 이런 것들. 네? 인간적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해 정도의 변화를 끼쳤고, 헤브리스 PP는 과거 더하기 뭐죠? 과거부터, 그쵸, 현재까지. 그리고 또 과거, 현재만 얘기하면 미래가 슬프겠죠? 예, 여기. 그래서 미래도 이제 뭐한다? 변화, 시켜줄 것이다. 미래에. 그쵸? 예. 자, medical practice에다 위쪽 의료행위죠. 의료행위. 즉, 병원에서 진찰받는 그런 의료행위들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툴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툴젠이라는 회사가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쓰려고 노력하는 회사인데, 가위요, 가위.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유전자 가위라고 있는데, 유전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라서 갖다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란 눈을 갖고 싶으면, 파란 눈 유전자를 잘라서 내 유전자에다 딱 붙이면, 네, 붙여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데, 초반에는 모든 연구는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시각장애자들이나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치료 목적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선 목적으로 바뀝니다. 성형수술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전쟁에서 뭐 화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다친 사람들을 해주는 거였는데 치료 목적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만약에 유전자 가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면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몇백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적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그 유전자에 맞는 약을 개별적으로 또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연구 중이죠. 뭐 구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이거 조합하는 이제 알파 고가 아니라 고가 바둑이란 뜻이거든요. 알파 단백질이 영어로 뭐지?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알파 뭔데 걔가 이제 조합하고 있어요. 자, 그 단어 돌파구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돌파구에 너무나 지나친 뭐를 하지 말자? 기대는 하지 말자 이거죠. 이 돌파구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돌파구라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어감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죠. 돌파구라는 말은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암시하는 것 같다? 놀랍고, 예전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었던, unprecedented한, 어떤 relevation 발견인가요? 예, 발견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relevation 발견 맞아요, 진짜? 네, 발견이라고 해석하는 게 깔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암시해 주는 것 같다. 놀랍고 이전에 있었던 없었던 없었던. 그래서 완전 새로운 발견처럼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 암시를 준다는 거죠. 댓은 뭐 맞아요? 그 발견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뭐 하게. 그쵸. make 목적어 뭐 써요? 형용사. 그쵸. 모든 것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러지. 근데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뭐, 이해하게, 혹은 해결하게, 뭐, 해주는, 그쵸? 예. 근데 이해하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해가 나왔으니까. 그쵸? 예,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어떤 발견을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imply에다가요, 암시라고 썼는데, 내포인데 의미죠. 예, 의미. 자, 그런데 돌파구는 과학에 있어서 과학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작동한다, 안 한다? 자, 이 문장 넣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은 뭐 그렇게 보이지만, 겉보기와 실제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걔가 착한 것 같지만, 걘 싸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문장이 나야겠죠? 예, 겉보기 다음에 실제로. 여기 실제가 겉보기 다음에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 넣는 거는 뭐 요즘 잘안 내서 근데. 자, 기억해라. 과학적 방법은, 그 방법을 네가 언제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거. 그 방법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위치 납단을 받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네가 배웠잖아. 그쵸? 기억 안 나냐? 기억해봐라. 이거죠. 초등학교 때. 과학하는 방법. 초등학교 때 그거, 씨앗 놓고 기르는 거 지켜봤잖아요. 생장 일진가? 그거 적잖아요? 그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거죠. 예, 그거 뭐 하려면. 초등학교 때 그거 쥐 해부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렵죠? 예, 관찰해. 고등어 해보였어요? 초등 때? 거의 뭐 키트 거의 했어요. 싫어. 거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짧게 끝나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를 거 어려운 과정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묻고 있죠. 초딩을 기억해라.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뭐 하는 방식이다? 작동하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돌파구적 그 이해는 뭐와 유전자와 만성적 뭐와의 그렇죠. 질병 간에 그래서 만성적 질병과 유전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획기적인, 여기에선 돌파구 하지 말고 획기적인으로 하겠죠? 이해는,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방식이 뭐예요? 그쵸. 길고 어려운, 그쵸? 과정으로, 뭐 받아요? 이거 맞죠, 이거. 자, 이거 맞습니다. 이거 연결, 이렇게. 자, 그 방식으로 일어났던 거다 이거죠. Building on 뭐 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뭐 위에다가 과학자들의 업적 위에다가 그래서 기존의 과학자들의 업적 위에다가 내가 숟가락 얹은 것뿐이다 이거죠. 솔직히 그 밥을 떠 먹...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아 웃음 코드를 모르겠어. 심지어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과학자들 뉴턴이나 갈릴레오에 걔네들의 업적에 이제 쌓아 올리면서 자 사실 심화시켜야죠. 인팩트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unfold 모아지고 있다. 이거 자동사예요, 여러분. 네, 펼쳐지고 있다. 펼쳐지면은 나타나다죠? 예, 네, 그쵸. 나타나고 있다. 연구가 모함에 따라 진행되어감에 따라.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생물학적이에요. 생물학의 어떤 획기적인 발견은 일어났다. 과학적인 방식을 모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여러분 뭐 인생이 다 그렇죠, 여러분. 라떼 라떼 초코 라떼네. 네, 아무튼.